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주의사항으로서 오늘 동영상이 좀 깁니다. 무려 41분 32초죠? 좀 길면은 지루하실 거예요. 대부분 동영상들이 뭐 5분 이 정도니까요. 오늘은 등산을 합니다. 행주산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행주산성을 등산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여기를 빨리 하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등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행주산성 매표소죠. 행주산성이 제가 알기로 고양시민은 그냥 무료 입장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경계석인가 실크밭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일단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다 같이 41분간 등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이 딱 산책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올라가면 한 20분 안에 올라갈 거예요. 살살 걸어가도. 20분에서 30분 안에는 정상까지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경치는 좋아요. 지금 사람들 입장하는 곳 말고 이쪽 구서로 가면은 대형차나 이렇게 작업 차량이 입장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가벽이죠. 경계석 두 파레트 싣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 중간 부분에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이걸 하차할 만한 공간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차하는 거 보니까 이 근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네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뭐 일단은 하차가 중요하니까 하차부터 해놓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차하기 전에 화물차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만 100m라도 올라가도 그게 어딥니까? 네, 못 올라간다네요. 어쩔 수 없이 뭐 이곳에서 하차를 해야죠. 보통 경계석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지금 경계석이 작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큰 건데 주로 큰 경계석은 앞돌이라 그래갖고 보도블록 이제 깔 때 인도 같은 데 보시면은 앞에 쪽에 차도 쪽에는 보도블록 경계석이 크고 뒤쪽엔 작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돌 뒷돌 그럽니다. 여기 이제 뒷돌인데 뒷돌은 좀 작아요. 앞돌보다는 좀 가볍다는 얘기죠. 같은 개수일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이를 깔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앞돌이 좀 더 무겁습니다. 이건 좀 작은 뒷돌이죠. 일단 의아해 하면서 일단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빨리 일을 끝나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더 되는 한 2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시간 정도 여유밖에 없어요. 지금 경계석 두 파레트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깝깝하죠. 좀 빨리 하게 되면은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안 되면 최후에는 뭐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현장에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은 마음은 굉장히 급하죠. 그렇다고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사고를 칠 순 없어요. 이게 앞돌인데 지금 양이 많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파레트에 다 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을 깊이 꽂아 넣었죠. 아, 이걸 들고 행주산성을 등산해야 되다니 이거 좀 갑자기 좀 마음이 좀 깝깝해지네요. 지금 뒤에 일이 안 잡혀 있으면은 물론 천천히 그냥 살살 하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할 만한데 이거
뒤에 일이 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에 놓고 풀악셀까지는 아니래도 근데 이제 언덕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풀악셀 가까이 치고 올라가야 되죠.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러네요. 지금 아 갑하네요. 어쨌거나 올라가 봐야죠. 일단 선두 차량 앞에 보내고 가려고 했는데 저 차가 더 늦게 와서 제가 먼저 출발합니다. 일단 꼭대기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빨리 가는 중이 현재 상태에서 1단에서 악셀을 치고 가니까 많이 흔들거리죠 차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달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요철이나 또는 움푹 파인 곳 같은 곳에서 잘못 그 걸리면은 이 짐이 쏟아질 수도 있죠. 빨리는 가지만 주의하고 가고 있어요. 현재 요 경우 동영상 같은 경우 하나도 그 속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리얼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래 짐 들고는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안 돼요. 요거보다 더 천천히 가야 되죠. 또 이건 중량 짐이거든요. 저 무게가 대략 한 3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앞돌인데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사 차량인데 저보고 계속 올라가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죠. 아 어쨌든 이제 저는 마음속에 불만이 차 있습니다. 왜 화물차가 100m라도 더 올라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중간에도 이제 넓은 공간이 많지는 않은데 요걸 하차할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이곳에서 하차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하차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것만 해도 벌써 100m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선두 차량 먼저 보냅니다. 100m면은 두 번이면 200m, 왕복 400m잖아요. 꽤 먼 거리예요, 지게차한테는. 지게차는 하차 운반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 이날은 평일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산책 나온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관광지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꽤 급한 언덕입니다. 이런 경사지 올라갈 때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더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악셀을 밟고 올라가고 있죠.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악셀을 밟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언덕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동영상에는 그래도 꽤 평탄하게 보이죠. 그러나 평평한 지역이 아닌 급경사 아직까지 극경사는 아닌데 꽤 심한 언덕이죠. 이것도 그냥 걸어 올라가면 숨찬 정도죠.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야 될 정도. 이제 요곳에서도 또 한 번 또 하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벌써 두 군데지 여기서 하차해도 하차하게 되면 벌써 한 3-400m 버는 거죠. 왕복 거의 1km 가까이 벌 수 있는 거였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의 1km 정도는 벌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밑에서 하차했다는 게.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또 하차 지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물론 경사가 져갖고 평지에서 하차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충분히 하차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예전에 보도블록을 꽤 많이 하차를 했었어요. 한 10대 이상 하차한 곳이에요. 자 이것도 원래 하차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보니까 폐기물하고 공사 자재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차를 못했고 지금부터는 더욱더 급경사가 되죠.
여기는 깔딱고개라 그래갖고, 우리 이제 보통 등산하게 되면은 숨이 깔딱깔딱 거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곳이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굉장히 극경사라서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오른쪽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강이 보이고 있어요. 한강 하류죠. 조금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행주대교가 보일 거고, 이제 보면은 방아대교가 보입니다. 지금 경치는 상당히 좋죠.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이날은 뭐 미세먼지가 없었던 날인 것 같아요.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방아대교가 살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만 많았으면 이곳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 경치를 즐기면서 갔을 텐데, 지금 마음적인 여유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0분 이상 걸렸거든요, 지게차로. 그러니까 두 번이면 40분에다가 뭐 잠깐 조금 하면 50분 돼 버리니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 굉장한 언덕이거든요. 지금 동영상 보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팔각정 밑에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정상 바로 직전인데, 여기가 엄청 경사진 곳이거든요. 이 지게차가 저 내려놓을 때도 아주 시급시급해요. 쓰러질 것 같아갖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놀았는데,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죠. 딱 봐도 폭이 좁아갖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깊이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요 앞에 올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발이 안 빠지는 거 있죠? 지금 밑에 지형이 평탄하고 평평한 곳이 아니라서 이 지게발이 잘 빠지질 않아요. 밑에 흙에다가 그래갖고 또 바퀴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발이 안 빠집니다, 지금. 또 발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안 빠지는 거죠. 뭔가 고여주면 이제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 돼갖고 지금 다시 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밖으로 좀 나와서 발좀 빼고 좀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요. 저기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땅이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 앞에 이제 캠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혹시 넘어짐을 대비해서, 넘어질 때 어떤 식으로 넘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캠을 하나 설치한 겁니다. 자, 이제 회전을 했는데, 회전도 잘안 돼요. 워낙 무겁고, 또 땅이 안 좋아갖고. 아, 발이 안 빠져서 큰일이네요. 지금 보면 아스팔트가 있고, 비포장 부분이 있는데, 아스팔트 걷어낸 부분이 약간 더 낮아요, 아스팔트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발이 아스팔트에 걸려 있었고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발을 좀뺀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지게발 끝으로 드니까 지게차가 경사지 거꾸로 내려다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후달리죠? 아, 이제 이곳에서 똑바로 가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지금 저는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이 높은 상태예요, 지형을 따졌을 때. 오른쪽과 뒤쪽이 높은 상태죠. 이게 지금 밑에를 뭔가 고여줘야지 발이 빠질 것 같아요. 그냥은 지금 발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발 고여줄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기사분이 거기 계셔갖고 포크레인 그 사장님한테 발에 못좀 대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이 내려와서 발에 뭔가 받쳐줘야 돼. 지게발이 빠질 것 같아요. 현재는 죽어도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포크레인 사장님 내려오셨는데
지금 차가 앞으로 조금 밀려가 버리네요.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이 높다 보니까 앞에가 돌이 눌러주게 되면은 지게차가 바퀴가 떠버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정확히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서 있는 곳은 높고 좀 물건을 내려놓는 곳은 얕아요. 푹 파인 곳이죠. 거기다가 이제 발을 내려놓게 되면은 뒤쪽은 아스팔트 다 있고 앞쪽은 이제 흙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면은 저 경계석이 3톤 이상 되기 때문에 눌러버리면은 오히려 지게차에 앞 타이어가 떠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요. 지금 이제 넘어갈 뻔 하는 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아차가 이제 넘어가 버리는데 그건 이제 답도 없어요. 넘어갈 때는 저건 누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워낙 무거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엄청 부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건 완전히 넘어갈 각이었죠. 아 진짜 식은땀 납니다. 저거 하여튼 대충 뺄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게발 끝이 저 팔각정 밑에 돌 있지 않습니까? 돌 근처에 콘크리트가 살짝 쳐져 있는데 그 밑에 지금 박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지도 못하고 아주 미치지경인데 간신히 이제 빼서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나아졌죠 저것도. 자 지금 이제 급합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산책하는 시민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게차 작업하기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정말 신경 쓸 게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앞돌은 내려놨고 그 다음 이제 뒷돌 한 다발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경치를 구경하면서 살살 달릴 시간이 없어요. 영상 보니까 좀 속도감이 나네요. 좀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 이런 데서 또는 도로에서 일할 때는 제 작업등까지 전부 다 환하게 밝히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 지게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이트를 다 켜고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폐기물이 없었으면은 이곳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하차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꽤 먼 거리죠. 분명히 이게 지게차에 물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원래 경치 감상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안전하지 않게 작업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시야 확보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한참 내려가죠. 왕복 20분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한 1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단으로 놓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내려가는 거는 뭐 한 5분 정도면 내려올 것 같아요. 5분에서 7분 정도면요. 자,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꽤 머네요. 짐을 들고 올라갈 때는 그래도 지루하지 않은데 빈 차로 내려오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마지막 한 발에서 남았습니다. 이제 요것만 무사히 잘 갖다 놓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죠. 지금 약 한 40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 20분 걸려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20분이면은 또는 25분 정도면은 다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유가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바레트. 마지막 바레트를 봤자 딱 두 바레트밖에 안 되는 것 중에 두 번째 바레트입니다. 이거 이제 뒷돌이라 그래서 앞돌보다는 가볍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그 팔각정 밑에가 아니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네요. 정상까지.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어찌 깝깝해집니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팔각정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정상 꼭대기에 뭔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올라가야 된다니까 조금 더 멀어진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없고 일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또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41분의 기록이라는 게 요거 들고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죠. 정확히 한번 올라갔는데 20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캠을 제대로 장착을 하고 앞에 발이 얼마나 나가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안전하게 잘 떠져 있어요. 지금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빨리 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안전하게 떠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이 불안전하게 돼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선 또 악셀을 치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발생되죠. 그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멀쩡하단 차인데 지금 속도를 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평상시 속도보단 틀림없이 빠릅니다. 현재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물건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 정도 속도면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긴 거리를 올라가는데 이게 희한한 게 엔진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엔진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게차가 악셀이 안 밟혀요. 더 이상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 언덕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셀이 안 먹히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속도로 올라가다가 악셀을 밟아도 이 속도가 안 나버리면은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지게차가요? 일단 브레이크가 안 됐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밀려 내려가게 되죠. 그런 현상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잠깐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이제 그 엔진 체크등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다시 평상시 출력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죠? 지금 평상시 출력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제가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주고 있게 되면은 또 불이 들어옵니다. 엔진 체크등이. 그러면은 또 껐다가 올라가야 되고 아주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갈 길은 먼데 자꾸 시동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시동이 불안하진 않은데 악셀레이터가 안 밟히니까 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이 긴 거리를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악셀을 좀 세게 밟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 온도계를 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빨간 데까지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중간쯤에서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에서 두 번째 올라갈 때 이랬으니까 첫 번째 올라갈 때 너무나 악셀을 계속 밟으면서 올라가니까 엔진에 조금 온도가 높이 올라갔다든가 이 원래 이제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분 감지했을 때랑 그 썸머 스타트라 그러지 엔진의 그 온도를 감지했을 때 온도가 좀 높다거나 그러면 그 체크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수분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마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엔진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거나 뭐 그것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작업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악셀을 계속 밟으면서 올라갔다. 그것밖에 원인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덕 올라가면서
지금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불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제 악셀을 안 밟을 순 없어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뭐 악셀을 안 밟아서 내려오겠죠. 근데 짐을 들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악셀에다가 제 출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 또 이제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또다시 잠깐 세워놓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엔진 체크등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또 이제 멈췄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은 불안하죠? 급하기도 하고, 이게 또 위에 최고 그 꼭대기 올라갈 때는 굉장한 급경사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는 악셀에다를 풀 악셀을 밟아줘야 되는데, 그거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돼요. 사인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잠깐 세워놓고 시동을 끌 때도 약간 평탄한 쪽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계속 언덕입니다, 언덕. 등산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악셀을 풀 악셀은 아니더라도 꽤 세게 밟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도 못 버틸 정도면 문제가 있죠, 중장비라는 게. 예전에 제가 이 빨간 차 나오기 전에 노랭이라 그래갖고 노랭이 탈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체크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훨씬 더 무리한 작업을 많이 했는데도. 근데 오늘은 단한번 행주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좀 세게 올라갔더니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깔딱고개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번 시동을 껐다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게차 더 천천히 가고 있죠? 자, 여기 잠깐 세워서 껐다가 켜서 그 엔진 체크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껐다가 키면은 엔진 체크등이 또 사라져요. 또 일정 부분 또갈 수가 있죠. 여기 언덕 올라가는데 좀 위험해요, 사실은요. 이 불이 엔진 체크등이 들어오면서 악셀이 안 밟히면 언덕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출력이 안 나옵니다. 엔진 체크불이 들어왔을 때는요. 근데 현재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막 시동이 꺼질 것 같거든요. 악셀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나고, 그러면 뭐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언덕이잖아요. 그 차가 뒤로 밀릴 것 같은 느낌. 지금 여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경사가 심한 곳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하여간 방금 깔딱고개 시작된 데 잠깐 쉬었으니까, 이번엔 또저 약간 팔각정까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걸어 올라가면 여기 힘들어갖고 숨 헉헉 대는 곳이거든요. 물론 매일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 올라갈 때 힘들어요. 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체크불이 들어오는 곳인지 속도가 약간 줄었죠? 지금 엔진 체크불에 들어올까봐 굉장히 지금 조바심이 나고 있죠? 그불 들어오면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빨리 끝나고 다른 현장 가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고,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밖에 경치 구경할 그 여유도 생기곤 하겠는데, 지금 왜 천천히 올라가냐? 엔진 체크볼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경치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감상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현재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또 언덕이죠. 훨씬 극경 갑니다, 여기는. 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마스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 모자이크를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이 없어요. 자, 여기는 엄청난 언덕입니다, 지금. 아, 여기 올라가면 이제 또 분명히 체크불이 들어올 거예요. 악셀을 안 밟을 수가 없거든요.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체크등이 들어오는 거죠. 으라차차,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이위에서 한번 쉬어서 껐다 켜갖고 엔진 체크등을 죽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앞돌 내려놓은 데죠? 자, 드디어 이제 체크불이 들어와갖고 지게차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막 뒤로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근데 이제 여기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더욱 높은 언덕이에요.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악셀레터를 안 밟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불이 들어와서 지금 한번 시동을 끄겠습니다. 껐다가 켜갖고 마지막에 이제 피치를 올려갖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여기는 엄청난 경사예요. 뭐 행주산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 쥐어짜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제가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중간에는 뭐 잠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웬만큼 사이드 땡겨도 밀릴 정도의 그 경사지죠. 자, 여기로 올라가는데 이제 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와도 이제 마지막까지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무슨 탑이 하나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 이제 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제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드디어 이제 언덕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주산성 정상이죠. 저도 걸어서는 한 두세 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게차 타고는 더 많이 올라왔었죠. 예전에 여기 공사할 때 이 위에 까지 올라가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보도블럭을 많이 날랐죠. 자, 이제 저 아래까지 갖다 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거 내려놓고 부지런히 가면은 다음 현장까지 시간을 딱 맞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 차가 이동하고 나면은 저 뒤에서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거나 이제 이게 끝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일단 안심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갈 때까지는 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엔진 체크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건데 참 왜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까. 그 정확한 원인도 못 찾고 그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재 제가 이제 보통 작업할 때랑 틀리게 한 거는 3톤이 넘는 무거운 짐을 들고 꽤 긴 언덕, 산을 등산했지 않습니까? 출력을 줘갖고 악셀레터를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엔진에 어떤 문제가 약간 생겼던 것 같아요. 열을 받았다든가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약간 무리해서 작업한 거. 근데 지게차가 그 정도 무리했다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는 안 될 텐데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 언덕 올라오는데
악셀에다가 안 밟힌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아래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 길이 강북강변도로죠. 강북강변도로. 자유로와 이어지는 그 도로고, 앞에가 한강이 방화대교도 보이고, 이제 내려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저 아래부터 따지면은. 해발 몇 메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이 몇 메타나 되는지 모르겠죠. 지금 내려가면서 보면 이 팔각정 앞에 제가 내려오는 앞돌이 좀 위험하게 좀 약간 삐딱하게 서 있죠. 어떻게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앞에 강북강변도로와 자유로가 보이고 있고, 자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다음 현장으로. 이거 경치 구경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거 방화대교도 멋있게 보이고 있고, 한강도 보이고, 여기서 사진도 좀 찍고 살살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잖아요. 행주산 같은데 가까이 있다 그래도.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한 번 그 체크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빨리 달리게 되면은 또 들어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알면은, 뭐 우리가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면 뭐 베었으니까 거기만 상처 치료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 줘야지만 완벽한데, 그게 안 돼갖고 지금 제가 이날 이후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경유 휠타를 교체해 줬어요. 경유 휠타를 교체해 주고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엔진 오일은 교체한 지 그렇게 많이 한 20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직 조금 더 쓰기 위해서, 물론 이제 교체할 때가 되긴 됐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이제 엔진 오일까지 교체를 할 건데, 다른 건 한 건 없고 경유 휠타만 이 다음날 교체를 했어요. 경유 휠타 교체하고 지금 또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지금 빈 차로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빈 차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셀을 거의 안 밟으니까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밑에 내려가서 결제 받고 이제 다음 현장까지 가기 위해서 좀 달렸습니다. 달릴 때는 이제 풀악셀 치잖아요. 그 악셀을 좀 무리하게 밟아주면은 영락없이 그 또 체크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다가 또 시동 꺼서 없애고,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 다음 현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빨리 가긴 가야 되겠고, 빨리 가야 되면 악셀을 밟긴 밟아야 되겠고, 또 악셀을 좀 밟아주면은 엔진 체크불은 들어오고, 어떻게 아주 환장을 누르시죠? 자, 이제 드디어 밑에 처음 시작점까지 내려왔죠. 이제 다음 현장까지 딱 20분 남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여기서 가면 한 25분까지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럼 지금 천천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장님 밑에 계셔갖고 바로 거기서 요금 결제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음 날인가가 또 지게차 검사 날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죠. 지금 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보도블록이 또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불이 들어오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행주산성 등산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와 함께 등산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좀 등산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행주산성 올라갔는데 실컷 공기도 마시고 뷰도 구경하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런 식으로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또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경 온통 그곳에 가 있고,
뭐 등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이제 안전운전 했습니다.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일을 마쳤고, 하여튼 등산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41분 32초였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